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찬영이가 왔어요. 오늘의 지톡은 찬영이가 왔어요. 많이 기다렸죠? 무슨 영화? 저 방금 디아나 영화 보고 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4D 완전 좋아하죠. 4D? 4D 그... 아... 4D...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4D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거는 재밌다. 그 맥스라이던가 4DX인가 그 5명, 6명 이렇게 타가지고 막 부슈 피 막 물 분무기 같은 거 막 촥 나오고. 이렇게 디톡 처음 하는데 되게 영상 통화하는 것 같아요. 막 휴대폰 들고. 밥! 오늘 방금 먹고 왔어요. 저 디톡 하기 전에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뭐 먹었어요? 밥 뭐 먹었어요, 여러분? 쌀국수. 쌀국수,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가 저녁인가요? 아, 서브웨이, 오랜만에 서브웨이 먹고 싶다. 부대찌개. 저는 떡만두 라면 먹었어요. 떡만두 라면. 그리고 여러분, 저희 오늘이래. 3월 1일에 저희 팬미팅 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팬미팅. 근데 팬미팅 그때 처음 한 건데 팬사인회에서 많이 해서 그런지 팬미팅이 너무 약간 익숙한 느낌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팬미팅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빨리 저희가 빨리 컴백을 해서 팬사인회도 많이 하고 팬미팅은 할 수도 있고. 팬미팅 못 오신 분도 나중에는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30분이 했는데 이번에는 다음엔 좀 많이 해가지고 다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컴백? 컴백은 오늘 저녁 9시쯤에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9시에 그 컴백 그 티저 영상 뜨거든요. 티저 영상 떠서 아니 말해주세요. 아 스포해버렸다. 한 9시쯤에 티저 영상 뜨니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김찬영 얼굴이 제일 재밌어. 얼굴이 재밌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거짓말에 혼난다. 아, 거짓말 아니에요. 오늘 9시에 티저 영상 뜨니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또 컨셉이 기가 막히니까 9시 기대해 주시고. 에이, 거짓말이라뇨. 스포예요, 스포. 이제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찬영아 코 확인해 봐요. 코? 코? 왜요? 울지 마세요. 이게 컴백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아, 코가 피노키오. 코 기르시면 어떡하지? 오, 이렇게 입고 돌아다녔는데 이거는 TMI인데 이건 디아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방금까지 연습을 하다 와가지고 저가 옷은 이렇게 입고 있지만 바지는 트레이닝복이에요. 트레이닝복. 디아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위에 옷만 갈아입었어요. 비밀이에요. 다음 머리색 찬영이 다음 머리색 분홍이라며? 네? 전 분홍이랑 거리가 먼데. 아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너무 조심하세요 여러분. 미세먼지 폭탄이에요 진짜. 근데 미세먼지 요즘 너무 심해가지고 안개 낀 것처럼 되게 그렇더라고요. 오빠 노랑머리 또 보고 싶어. 노랑머리? 노랑색. 사실 그거 흰색인데. 맞아요. 노랑 저가 아무리 탈색을 해도 흰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디아나는 뭐예요? 팩폭. 찬영이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니? 저는 저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전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맨날 저희 엄마가 찬영이는 왜 이렇게 입술이 이쁘니?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입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입술이 제일 마음에 들래요. 아 그리고 요즘 여러분 계약했죠?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계약했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번에 또 고등학교 들어간 고등학교 들어간 학생들도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되게 저는 학교 안 가거든요. 오빠 서브웨이에서 무슨 메뉴 좋아해요? 저 그거만 먹게요. 저 그거 스테이크 앤 치즈 거기다가 플랫브레드에다가 야채는 전부 다 넣었는데 올리브 많이 그리고 소스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근데 야채를 다 넣으면 스테이크 앤 치즈에다가 야채를 다 넣으니까 너무 이게 빵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데 너무 흘려요. 저번에 옷에 다 흘려가지고 올리브 그리고 많이 넣긴 하는데 많이 넣는 이유가 올리브를 많이 넣으면 먹을 때 절반 이상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넣어도 그냥 보통처럼 먹어요. 안녕. 찬영아 우주 공간 때 뭐하고 놀지 추천해줘라. 우주 공간이 뭐예요? 우주 공간이 뭐예요? 공차에서는 저 버블티밖에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저가 버블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울산에 저가 옛날에 다니던 학원 앞에 되게 맛있는 버블티집이 있었어요. 체인점은 아닌데 울산에만 있거든요. 체인점인가? 아니에요. 울산에만 있어요. 그 울산 성남동에 있는데 우주 공강이 뭐예요? 사투리 좀 줄었다. 저 사투리 좀 줄었어요? 수업 시간 텀이 긴 거. 아. 아. 수업 시간 텀이 긴 거. 아. 아 근데 저도 빨리 대학교 가고 싶어요. 대학교 수업시간 사이 비는 곳 수업시간 사이에 시간이 비나요? 그러면 한번 일단 옆을 쳐다봐요. 옆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말을 건네봐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은 반대쪽을 쳐다봐요. 반대쪽을 쳐다봐서 말을 건넸는데 없으면 선생님을 봐요.
대학교 로망 있어? 대학교 로망이요? 저는 약간 그거 막그 좋은 컴퓨터에서 막 그거 신청하잖아요. 막 예를 들면 막 PC방 가서 막 신청하고 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막 F F F F F F F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금이니 탁. 그걸 대학교 아 교수님 선생님 교수님 말 걸었는데 친구한테 까였어. 진짜 멋스케졌는데 안갈 때까지 말 거세요. 제 성격은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뭐라 하면 아니 뭐라가 아니구나 말 걸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계속 말 걸어요. 그리고 막 그것도 있어요. 대학교에 그밥 먹는 학식 그것도 그게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몰라서 찬영이 올해 수능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수능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고요. 학식은 그냥 돈 주고 사 먹어. 학식 별로야. 아. 아, 또 어제하고 오늘 막 정승이랑 연재가 학교를 가더라고요. 아침에. 그 알람 소리에 잠깐 깨긴 했는데 근데 이번에 방 바꿨어요, 저희. 박수 칠 일인가? 아무튼 방 바꿨는데 이번엔 정승이랑 연재가 방 같이 쓰고 저는 똑같은 자리 또 써요. 이렇게 방이 바뀌었는데 중간 방에 이제 룸메 공개? 아니야 비밀로 할래요. 궁금증 유발. 맞춰보세요. 누구랑 쓸까요, 저와? 저는 중간빵 써요, 그대로. 현욱이 땡, 현우 땡, 현호 땡. 상찬이 형. 맞아요, 상찬이 형 같이 써요. 한명더 있어요, 한 명. 누구게요?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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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호 형땡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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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이 형딱 마지막에 나오네. 은근슬쩍 반말. 아 들켰네. 노래 불러줘요. 아 죄송해요. 저가 노래 말고 노래 추천해 줄수 있어요. 저가 요즘 되게 자주 듣고 되게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이 계시는데 그 빌리 아일리시 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노래 되게 좋아요. 그 이번에 나온 건데 빌리 아일리시 님의 버리 어 프렌드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봤을 때그 뮤직비디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노래 추천. 빌리 아일리시님의 버리 어 프렌드 좋아해요. 그리고 네. 찬영이 코 누르면 띵동거릴 것 같아. 안 나요, 안 나. 안 나요.
어떻게 이 여기 있는 모자를 써도 안 어울리지? 실제로 모자도 안 어울리는데. 빼야겠다. 스티커 지지. 오빠 볼콕 해줘. 볼콕이 뭐예요? 방콕은 아는데. 아 볼의 코. 볼의 코 안 해줄 거예요. 다음에 해줘요. 다음에 해줄 거예요. 찬영이 볼 하트 알아? 아니요 몰라요. 찬영이 윙크 해줘. 저 윙크 되게 못해요. 윙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오빠 아는 거 뭐 있어? 잠깐 이렇게? 윙크 한 건가요? 네, 윙크 한 거예요. 연습, 연습해야죠. 윙크. 아니, 윙크는 연습해도 안 돼요. 진짜 연습 많이 했는데. 그리고 오늘 처음 시작 눈 되게 많이 갖다 대고 있을라 했는데 안 된다 하셔가지고 뺐어요. 눈 진짜 여기까지 나갈랬거든요. 윙크 대장 현오영, 현오한테 배우자. 현오영이 윙크 잘하죠. 안 돼요. 오빠 요즘도 별무늬 잠옷 입어? 아니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원래 그 약간 수면 잠옷 같은 재질의 약간 털 복숭이처럼 약간 그런 옷이 있거든요. 약간 그 짱구네에서 휜둥이 옷 있는데 그거 입다가 요즘 또 추워져서, 아 춥대래. 요즘 조금씩 더워져서 반팔 반바지 저 그 I want 영상 때 입었던 그 회사에서 사준 그 잠옷 입고 있어요. 반팔 반바지. 찬영이 누구 닮아서 그리 귀여워? 저 엄마 아빠 닮아서요. 찬영 모공까지 귀여운데. 저 모공이 보여요? 마스크 쓰고 다니죠. 마스크는 꼭 써야죠. 마스크. 아 마스크도 사야 돼요. 근데 그냥 마스크 쓰면 안 돼요. 그 약간 좀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각져가지고 약간 그 황사 마스크?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끼고 다녀요. 저가 또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편지에서 얘기했는데 디아나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저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닐 거예요. 한강에 마라톤 뛰러 갈 거예요. 한강에 마라톤 뛰러 가가지고 휘로 다녀야지. 찬영이만의 미세먼지 이겨내는 법 있어? 어 있죠. 당연히 있죠. 미세먼지를 이겨내는 방법은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전 어차피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연습하기 때문에 별로 괜찮은데. 한강 마라톤 드립 누가 알려준 거야? 아니, 드립이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또 마라톤 자주 하니까 좋아하니까 저희 아빠가 많이 저희 아빠랑 많이 했거든요. 보통 디톡 할당 시간 얼마니? 할당 시간? 저 잘 모르겠어요. 마라톤은 미세먼지 좋을 때 하기. 공기 좋아도 마라톤은 안 할 것 같아요. 마라톤 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8시까지 해줘. 8시까지요? 지금 몇 시죠? 7시 30분. 근데 이미 벌써 할당 시간을 지났어요. 원래 할당 시간이 15분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20분 했어요. 맞아요. 저 서핑도 했어요. 서핑 어디서 했더라? 코타키나발루 가서 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갔는데 제가 그때 서핑 처음 탔거든요. 쑥쑥 하면서. 현우는 어제 노래 불러줬는데 찬영이는? 아, 현우 형 어제 노래 너무 많이 부르더라고요. 한 7, 8곡 부른 것 같던데. 현우 20분 했어. 저도 지금 20분 했어요. 스쿠버 다이빙. 아, 스쿠버 다이빙은 그때 못했어요. 제가 스쿠버 다이빙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물을 무서워했어가지고. 어제 현우는 강의했어. 보컬 강의했어요. 막 밴딩 나오고 그러던데. 찬영이 20살이니까 20분만 더 하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저 갈 때가 왔어요. 아, 또 팬미팅에서 림보 했었잖아요. 저도 림보 잘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림보를 제 무릎 높이를 넘어갔었어요. 그때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안 했어가지고. 9시 컴백 티저 안 나오기만. 아, 무조건 나와요. 믿어주세요. 9시에 컴백 티저 영상 뜨니까. 네, 컴백 티저 영상 떠요. 찬영이 여행 많이 다녔어? 여행 얘기해줘. 여행 얘기? 여행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7살 때 그 중국의 산야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저 그때 물을 싫어하게 된, 물을 별로 되게 싫어할 때였는데 튜브 끼고 물에 들어갔다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근데 그때 생각하면 약간 지금 저한테 허리도 안 올 높이? 거기 물 들어갔었어가지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리고 막 여행 다니는 거 재밌는 거 많았었는데 다 까먹었네요. 여러분 이제 가야 돼요. 안녕. 여러분 또 봐요 나중에.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9시 컴백 티저 기대해주세요.